안녕하십니까. 금곡동, 입북동, 당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금곡동에서 제가 2018년 7월에 의원이 됐을 그 당시에 가장 큰 현안이 신분당선이었 연장 사업이었거든요. 그때 신분당선 2단계 사업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을 주민들과 함께 이끌어냈다는 거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요. 또 금곡동 도서관 건립도 이제 가시화되었고 금곡천의 그 야간 경관 조명을 이제 다 완료를 해가지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수원 홈플러스 앞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횡단보도 설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소하게 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중했고, 입북동 같은 경우는 당수 체육공원이 지금 5년 넘게 이렇게 정체되어 있던 그 사업들이 요번에 3차 추경과 예산을 다 통과해가지고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또 성과를 거두게 했고, 입북동에 대해서는 수원 시민들이 다 알다시피 아마 44개 동 중에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버스 정류장도 다 교체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입북동 같은 경우는 그늘막 설치도 안 되어 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그늘막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많은 이제 소소한 환경 개선에 많이 집중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또 입북동에서 당수동을 잇는 그 사이에는 굉장히 터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널들도 굉장히 이제 어둡고 이랬던 부분에 있어서 터널 개선 사업도 이제 곧 착공이 될 예정이고요. CCTV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이 또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북동이나 당수동이나 또 금곡동이나 이제 눈에 가시화된 이런 사업들과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앞으로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집행부와 이제 네. 협의를 하면서 그 개별 시설들의 장애인들이 접근을 했을 경우에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무장애 도시라는 게 꼭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어르신들도 뭐 임산부들이라든가 그런 불편하신 모든 분들이 어떤 시설을 들어갔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장애가 없는 그런 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춰 일단 서수원 쪽에는 가장 그 수치에서 드러나듯이 예산 편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 그 통계적으로도 다 부족합니다. 하다못해 뭐 주차장부터 도서관부터 문화시설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치적으로 드러났듯이 이제 더 많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균형 발전의 어느 게 가장 키워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민들과의 그런 공감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이제 어울림 쉼터, 금곡동의 어울림 쉼터도 또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고, 어울림 공원의 문화쉼터가 또 이제 완공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이제 금곡동에는 어울림 상가라고 하는 또 상가 단지가 있는데, 또 수원시 그 음식 문화 거리로 또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이제 소소한 부분들을 주민들과 함께 이뤄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이라는 게 아쉬웠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의원이 되었을 때는 교육
쪽에서 좀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곡동에는 칠보고등학교가 있는데 처음 제가 왔을 때 그 생각대로 그 칠보고등학교에 과학중점육성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원시로부터 그런 과학중점육성고에 대한 그 지원금 해마다 1억씩 3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부분을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금곡초등학교나 당수초등학교에 환경 개선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도색 겉으로 되는 도색 작업도 다 이루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바라볼 때 뿌듯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입북동이 외져 있는데 밤에는 굉장히 껌껌하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횡단보도, 그 스마트 횡단보도를 좀 설치하는 성과도 또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을에 어떤 이웃과 함께 한다는 그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마을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만큼 또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마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들 미처 제가 또 못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을 또 주민들께서 저에게 또 알려주시는 이런 또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사업을 하고 싶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수 1지구와 당수 2지구가 이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수동하고 입북동은 마지막 남은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수 2지구에 그동안 농사 짓는 그런 분들이 로컬푸드를 운영할 수 있게끔 로컬푸드를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지금 희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가장 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수동의 당수 2지구의 오룡골이라고 하는 당수동 같은 경우는 뭐 오룡골, 아가위 이런 뭐 벌터 이런 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정겹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또 개발이라는 그 미명 아래 또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그린벨트 지역에 농사를 지어서 그분들이 또 함께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개발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361회 때 임시회 때 저희가 이제 그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촉구 건의안을 제가 수원시 의회에서 이끌었습니다. 지금 수원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금 또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신성장 그 동력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R&D 사이언스 조성 파크는 조속히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원시 의원들 29명과 함께 수원시 균형 발전 측면과 또 녹색 청단 산업 고도화 및 그 서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요, 그동안 7년 동안에 답보 상태여 있었던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이 수원시의 미래 발전과 또 입북동 당수동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히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이 빠르게 진척이 된다면 일자리 측면과 그 다음에 환경 개선과 그 다음에 당수동 입북동에는 현재는 중학교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많이 불편하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만 그 지역이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입북동, 당수동 또 서수원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